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요 숲풀 구조를 좀 봤었죠?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또다시 이어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다른 주제를 고르겠습니다. 먼저 4명의 유저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보다가도 항상 요 스토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대로 진행할 거예요. 4명의 유저를 만듭니다. 유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저들 미스터 홍, 홍길동하고 성춘향.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 성춘향, 피터즈,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4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택시에이션도 만들었는데, 택시에이션 모듈은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국세청, 반자동 국세청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엔터티를 만듭니다. 엔터티인데, 지금 HS 엔터티. HS는 홍앤성 헤어샵. 그러니까 홍길동과 성춘향이 동업으로 하고 있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고. 그리고 다음에 김밥이죠. 김밥. 토미 김밥입니다. 토미 김밥이고 이름은 토미 김밥. 한림업에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김밥집이에요. 다음에 피트 클리닉에서 피트가 한림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매끈한 피부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델타 에어라인, 델타 항공사. 그죠? 항공사예요. 항공사 에어라인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죠. 카테고리가 헤어샵, 김밥, 김밥이라는 업종은 없죠. 김밥이라는 업종은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푸드죠, 푸드. 이거 다음에 클리닉, 피부과이고 항공사.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엔티티를 만듭니다. 그죠? 하나는 자연인 한 명을 대표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명이 동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엔티티 네개 만들고, 욕을 안 했군요. 엘리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네개 엔티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저와 엔티티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요렇게 첫 번째는 미스 성이죠. 성춘향과 미스터 홍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도 있고, 트럼프와 미즈 성, 트럼프와 성춘향이 동업해서 델타 항공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피터 혼자서 두 개의 업체, 토미 김밥과 피터 뭐예요? 토미 김밥과 피터 엔터티, 토미 엔터티 이 뭐였죠? 피터 엔터티가 클리닉이었군요. 피터 클리닉입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헷갈려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드들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거 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마지막에 올라온 것이 데모 엔티티에서 에어라인 델타 항공입니다. 델타 항공이고, 얘가 소속되어 있는 수풀은 이러한 수풀에 소속되어 있고, 얘가 세금을 내는 곳은 여기이고, 그죠? 그리고 라이선스 등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메일이 있고, 업종은 에어라인이고, 그죠? 그리고 유절자, 이 엔터티에 참여하고 있는 자연인은 누구냐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있고, 그리고 성춘향이 있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소속된 지역은 여기에요. 오렌지 카운트, 아이디구나. 아이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이디이고. 그리고 수풀은 로드된 게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수풀은 지금 로드된 게 없어요. 마찬가지 성춘향이 소속되어 있는 수풀도 지금 로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 구성할 겁니다. 성춘향은 한림업이죠, 아마. 한림업에 소속되어 있고, 트럼프는 소속된 수풀이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소속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구성할 것이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다시 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싶네요. 그죠?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먼저 HNS, 그러니까 홍앤성 헤어샵을 위한 파이낸셜 리포트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토미 김밥의 파이낸셜 리포트, 다음에 피터의 클리닉, 클리닉이죠? 피부과, 그리고 델타 항공의 재무제표를 구성을 해요. 요 파이낸셜 리포트는 재무제표를 그냥 표시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환경업, 환경면이죠. 환경면 한림업 오렌지 카운티에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할당을 하고 뉴욕에도 할당을 하고 국가에도 재무제표를 이렇게 할당하고 글로벌하게도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도 자신의 재무제표를 가지도록 구성을 해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니네요. 복사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다 실행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래서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에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리포트는 세계 전체에 할당된 하나의 재무제표입니다. 아, 물론 이런 재무제표가 동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뭐 특이하긴 합니다만 또 이게 동작 안 할 리도 없죠. 동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것 싶긴 하겠지만 세계 75억 인구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하나의 재무제표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 이걸 못 받칠 만큼 그 뭐 고성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서버 클러스터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하는 하나의 표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밌겠죠. 자, 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지구에 할당된 하나의 재무제표는 밸런스 시트와 캐시플로우와 등등등등이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에 소속된 국가들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프리로드 다 해야 될 거예요. 재무제표를 할당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실제 프리로드에서 테스트를 보죠. 이렇게 테스트로 적어놓은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한국이 할당된 재무제표를 볼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파이낸셜 리포트 이거 그죠? 그리고 네이션 스풀 그죠? 국가 스풀에 할당되어 있어요. 누구냐니까 코리아 스풀, 한국 스풀에 할당되어 있는 재무제표이고 그죠? 그리고 네이션 스풀의 아이디는 이러하고 한국 스풀의 아이디가 이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할당된 파이낸셜 재무제표도 역시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현금흐름표 지금 현재는 세 가지만 할당되어 있죠. 뭐 지분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어요. 요 세 가지만 할당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코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냥 뭉쳐서 한꺼번에 쫙 지나봐야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학습하실 때는 한 줄 한 줄씩 보셔야 돼요. 한 줄 한 줄씩 복사해서 붙여서 실행해서 코드 보고 또 한 줄 복사해서 코드 붙여서 실행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끌어서 그냥 한꺼번에 나가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뭐냐니까 재무제표의 몸통을 구성을 했으면은 거기를 구성하는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하는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있는 뭐 밸런스 시트라든가 캐시플로우라든가 뭐 혹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요걸 또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먼저 HNS 리포트입니다. 그죠? 토미 김밥의 재무제표에 할당되는 밸런스 시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면의 재무제표에 밸런스 시트를 할당하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에 할당된 재무제표에 밸런스 시트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한국에 할당된 거, 미국에 할당된 거.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크게 다섯 가지의 문서로 구성됩니다만 지금 우리는 세 개만 넣어뒀어요.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 세 가지만 좀 할당을 한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툴이 위에 있는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이름 붙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파이낸셜 리포트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재무제표를 묶는 툴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재무제표의 밸런스 시트를 이렇게 또 다시 할당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세무회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강의한 부분이 있어요. 한 시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회계나 세무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재무제표에 뭐 대차대조편이 손익계산서니 현금흐름표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보고 수업을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 시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볼까요? USA 밸런스 시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미국이 할당된 하나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예요. 이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아주 작은 항목이고 사실은 수백 개의 항목이 추가될 거예요. 수백 개의 항목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 20개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수백 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작동 메커니즘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할당된 재무제표는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기록되어진 하나의 문서입니다. 엄청나죠? 한국에 할당된 대차대조표는 지금 밸런스 시트잖아요. 이거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기록한 하나의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할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손익계산서 역시도 할당을 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손익계산서는 미국이 지금 미국이 할당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미국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정리한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죠? 그 일정 기간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한 분기면 한 분기. 그죠?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지정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수입 벌어들인 돈과 미국인 전체입니다. 미국인 전체가 벌어들인 돈과 미국인 전체가 지출한 돈이 표시될 수 있도록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서로서 국가 손익계산서를 우리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위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뉴욕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뉴욕은 뉴욕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엔티티들, 개인과 법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리한 표로서 역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제주도는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똑같은 것이고 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한림도 되어 있는 거 있죠. 한림. 한림 인감 스테이트먼트는 제주시 한림업의 업을 주소지로 하고 있는 모든 엔티티들이 일정 기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표시하는 표가 돼요. 이게 한림 인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재무제표 있었잖아요.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림 BS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한림 BS는 한림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한림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한림업이 그 자산이죠. 그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이 됩니다. 어쨌거나 자본과 부채는 빼고 그 개념을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한림업이 어느 한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 건물, 토지, 자동차, 밀가루, 뭐 자전거 등등이 표현되는 하나의 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역할을 그렇게 나눠서 우리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거는 이제 이거 테스트 해볼까요? 얼마나 잘 됐는지 오렌지 카운티의 리포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오렌지 카운티죠. 오렌지 카운티 리포트는 오렌지 카운티의 파이낸셜 리포트이고 그 파이낸셜 리포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뭘 로딩했느냐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로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에 할당된 재무제표에 소속되어 진 인컴 스테이트먼트 내용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프리로드해서 밸런스 시트를 하게 되면 밸런스 시트도 여기 이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캐시플로우 해서 넣습니다.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온 현금과
나간 현금을 표시한 표예요. 그죠? 사실 우리 시스템에서 현금 흐름표가 하는 역할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현금 유동성이라고 하는 평가,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서 현금 흐름표가 역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넣어본 겁니다. 나중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둘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사람이 손으로 할 때 혹은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썼고 지금 우리 같은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을 쓸 때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넣었던 이 로직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빠르게 한꺼번에 쫙 훑어서 놨는데 한 줄 한 줄씩 입력하고 실행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HS 리포트에 밸런스 시트와 잉업 스테이트먼트와 캐시플로우와 엔티티를 다 한번 로딩 해보려고 그래요. HS 리포트는 뭐죠? 얘는 홍길동과 성춘향이 동업한 미용실의 리포트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가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였죠? 자, 이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속에 밸런스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티티, 여기에 참여하는 엔티티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엔티티는 뭐예요? 홍앤성스 헤어입니다. 그죠? 홍앤성의 헤어, 헤어샵이에요. 엔티티에 참여하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보는 여기에서 표시가 됩니다. 유저. 아직 우리가 로딩을 안 했어요. 로딩하면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홍길동과 성춘향의 개인정보도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